무너지는 파로 맞으라 빠른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고룡과 한판 붙을 차례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세팅으로 상대해보겠습니다. 나니의 암월로 마력 경감률을 깎고 아듀라의 달의 검으로 썰어봅시다. 암월을 쓰기 위한 부족한 지력은 영약으로 보충합니다. 아듀라의 달의 검은 세팅이 까다롭긴 하지만 다 갖춰지면 소용돌이 돌팔매와 비등한 딜량을 보여줍니다. 고룡을 상대할 때는 무조건 배 밑으로 파고드세요.
저쪽 방향은 은방울고 채취자의 방울 3번을 획득할 수 있는 루트인데 저는 불필요하니 안 갈게요. 회오리를 향한 노대 축복을 찍고 나서 잠시 준비물을 하나 챙겨오겠습니다. 알터가도 세 갈래 길 축복으로 이동합니다. 시간을 밤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감기병을 잡아주세요. 전의 성률 공유를 획득하고 회오리를 향한 노대에서 출발합니다. 암호 단검에 아까 얻은 성률 공유를 장착해주세요. 이제 전회로 버프를 걸면 언데드는 간식거리도 안 됩니다. 부활도 막아주니 너무나 좋고요. 덩치 큰 짐승 언데드는 카리아의 대검류에 꿈쩍도 않네요. 무섭네요. 무서워.
보스전 진행하기 전에 축복부터 찍어놓겠습니다. 이곳에서 너무 중앙으로 후다닥 나가면 바로 보스전이 시작되니 조심스럽게 벽에 붙어서 이동합니다. 자, 이제 보스전을 진행. 어? 수면 항아리 제작을 못하네요. 이번에도 준비물을 챙겨와야겠습니다. 윙그레이브 마중물 마을 변두리 축복에서 출발합니다. 파리스의 제작서 1번을 획득합니다. 금간 항아리도 부족하니 칼레에게서 사야겠습니다. 이제 수면 항아리를 제작하고 영웅까지 버프를 끌어모아서 출동. 베르나르 소환하고 진행하면 한결 쉽겠죠? 드디어 모든 단석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좀 부족하군요. 노가다 좀 뛰러 가봅시다.
아듀라의 달의 검으로 노가다가 가능하지만 붙어서 싸워야 하니 안정성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참에 마술사의 끝판왕 광역기 구하러 가봅시다. 호수를 향한 절벽에서 출발합니다. 한동안 잊고 지내던 토프스를 만납니다. 학원 열쇠를 넘겨주면 제스처를 획득하게 됩니다. 제스처를 얻었으면 볼일을 다 본 것이긴 한데 이렇게 된 거 토프스 퀘스트를 완결짓겠습니다. 학원 안에 있는 배움터의 방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향하여 밖으로 나가면 토프스가 다음은 리에니의 동부쪽 영묘무리 축복에서 출발합니다. 여기 돌기둥 잘 올라가서 넘어가야 합니다. 벨룸가도에 도착했습니다. 미친 불 눈가를 조심하고 동쪽 끝 마술사 탑으로 이동합니다. 상현의 휘성머리를 착용하고 제스처 예지를 발동합니다. 하이마의 대형 망치와 포탄을 획득합니다. 좋았어. 아주 편안합니다.
넉넉히 벌어놨으니 이제 즐거운 쇼핑을 해봅시다. 드디어 지팡이를 풀방했네요. 인벤에 하나쯤 굴러다니던 군주분의 직검을 꺼냈습니다. 이제 이 무기가 저의 새로운 주무기입니다. 방패도 강화하고 카리아의 휘석 지팡이도 풀방해놓습니다. 군주군의 직검에 그레이트 카리아를 장착합니다. 카리아의 휘석검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록달용으로 카리아의 기사방패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파르마즈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